중문부터 달라. 여기 좀 느껴지시죠? 중문부터 네. 느낌이 달라. 아니 집은 너무 좋아요. 근데 이제 버스 타고 20분 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출근 시간이 와. 와. 마음이 뻥 뚫리네. 그렇죠. 그래, 화이트. 저게 이제 매입등으로 은은하게 하니까 되게 예쁘다. 오. 오. 아, 근데 집은 진짜 너무 좋다. 너무 예쁘다. 일단 들어오자마자 그냥 한번 느껴보세요. 일단 느껴봐.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껴보세요. 자, 싹 들어와서 이 거실 들어오자마자 아, 이 뜨거운 비타민 D들 정남향. 아, 그래서 밝다고 네. 생각했구나. 정남향. 해가 답답하지가 않죠, 아까처럼. 아니, 네. 거실 전체에 들어오네. 네. 그 햇빛 받으면서 소파에 누워있으면 잠 스르르 오지. 반잠, 반잠. 해가 너무 좋으니까 애들이 막 입이 그냥 쩍쩍 벌어져요. 예. 네. 분위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입자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깔끔해요. 네. 맞아요. 그리고 인테리어가 거의 흰색 베이스로 돼 있고 네. 포인트가 그레이로 돼 있거든요. 네. 굉장히 무난한 집 자체가 디자인이 되게 깔끔해요. 젊은 친구들이 딱 좋아할 만한 이런 것들. 아, 그리고 여기 보면 특이한 게 보통 이 전면 이거 특이하더라고요, 이거. 아, 저 너무 예뻤어요. 네. 양옆으로. 입이 네. 사이로 이렇게. 예쁘다. 이거 중요해요. 이거. 어머, 여보 밥 먹어. 아, 그래. 이렇게 하니까. 식사하세요. 드셔보세요. 어머, 여보 밥 먹어. 아, 그래. 여보 밥 먹어. 그렇게 안 해요, 제가. 빨리 와라. 살았어, 빨리 먹어. 항상 연기자시네요. 달달하게 잘해내. 이상하게 저는 계속 아까부터 딱 왔는데 이게 굉장히 넓어요. 보통 거실보단 주방이 조금 이렇게 작게 들어가거든요. 저 계단 옆을 터서 그런 것 같아요. 주방 넓다. 거기다 센스 있는 게 여기를 뚫었잖아. 여기를 뚫어놨어. 여기 뭐 장식에도 좋지만 이 공간감이. 아, 근데 예쁘다. 깔끔하다. 깔끔하다. 이게 거실이랑 부엌이 연결돼 있으면 또 좋은 점이 있죠. 이게 아무래도 공간적으로 좀 넓어 대화가 보이는. 되잖아요. 네. 대화가 되고 공간적으로 넓어 보이는데 네. 네.